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 시점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5G를 넘어 6G 기술을 사용하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삼성전자 실험실 용지 내에서 6G 실험을 위한 전파 사용 승인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보다 최대 50배 빠르면서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대폭 줄인 통신 기술로 기지국 하나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개수도 많아져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며 6G의 상용화 예상 시점은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2017년 6G 연구개발에 돌입한 이후 삼성전자는 지난해 6G 백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관련 표준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AI 뉴스입니다.